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뭐 ICBM을 쏘고 뭐 난리네요. 전문가 알아봅니다. 강명도 교수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박사님. 그러나 뭐 이거 지금 막 확산 막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네,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은데 강 교수님 어떠세요? 아이고, 뭐 우린 집에 식구 두 명이나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와이프하고 저 딸이 걸려가지고. 근데 뭐 지금 딸은 좀 심하고, 제 와이프는 이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일단 목이 좀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이거 지금 5명 중에 한명 걸렸잖아요. 5만 명 그러니까.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뭐 식구 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식구 뭐 다섯 식구 있으면 한 명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된 거예요. 아니, 야, 근데 이거 정말. 북한은 코로나 얘기 나온 김에, 북한은 예. 코로나 어떻습니까? 북한은 뭐 코로나하고 뭐고 뭐 코로나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감기만 걸리고 한번 몽땅 격리시키니까 지금 아, 아예 수용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예. 감기든 뭐든 뭐 가리잖아요. 그냥 결핵이든 감기든 기침만 하면 몽땅 딱 수용시키니까. 아. 그리고 병이 나야 나오니까 뭐종 수용소나 같지 뭐 수용소나. 수용소네, 그냥. 예, 수용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다는 건뭐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한 명도 없다, 뭐 자기네 것도 없다, 이렇게 뭐, 외부로는 그런데 그건 말짱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왜 그렇게 심각하게 몽땅 봉쇄 아직도 못 푸냐 하니까 김정은이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확산이 뭐이 간부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부들이라는 게. 그렇죠, 뭐 김정은이와 같이 살고 뭐 통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당중앙위원회 간부들만 해도 한만 명이 남아 되잖아요. 거기 중앙당 그 구역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집무실 주위에 있는 중앙당 간부만 해도 만 명이 남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코로나가 북한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그러면. 김정은이 건강이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요새는 조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이 위를 수술한 이후에 위 절제 수술, 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이후에는 몸무게가 한 30에서 40kg 빠졌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을 못 빼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수술을 바란 거죠, 작년에.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수술을 위 복강경 이 절개 수술 해가지고 그래 그나마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참을지 모르죠. 지금도 계속 술 조금씩 먹고, 술 먹던 사람 못 견디잖아요. 이거 아이, 그럼요. 중독이다. 못 끊어요. 저도 못 끊는데, 예,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성월이하고 김여정이 대판하고 이설주하고도 아. 현성월이가 그 아주 추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현성월이 옆에서 술동문 뭐술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으니까 마음 놓고 술 먹고 이제 술 친구는 현성월이밖에 없어요? 현성월이라고 이제 그 현성월이가 데리고 있는 여자아이들이죠. 여성편력이 또 화려하답니다, 그쪽은 또. 그렇겠죠. 제 아버지 닮았으면 뭐. 아이고 아버지보다 도하다고 해서 김여정이하고도 한판 붙었다는데, 제가 그 이제 좀 정확한 정보 들어오면 이제 한번 이제 방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술 있었는데. 친구는 현성월이구나. 예. 그럼 현성월이하고 맨날 술 먹고. 현성월이하고 맨날 술 먹고는 리설주가 엄청 질투할 텐데. 뭐 옛날 그 조선 왕들이 뭐 정치 요새 뭐 이방원이 보니까 나와서 군권에도 안 들어 들어오지 말라 하대 막 들어왔잖아요, 이방원. 요새 그 사극 보시죠. 그 이방원이나 어제 보니까 그저저 민씨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뭐 자기가 가고픔은 가고 안 가고픔은 안 가고 같이 생활 안 합니다. 이거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리설주하고 같은 아 집에 안 살아요? 당연하죠. 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일반 우리 저 가정 우리 부부처럼 매일 집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주에 한 리설주 번 집이 가나마나 또한 달에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갈 때도 있고 몰라요. 그 같이 리설주 안 집이 산다고. 따로 있구만요. 예, 따로 있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또 현성월이랑 맨날 술 퍼먹고 현성월이가 데리고 온 여자들하고. 그렇죠. 아니, 이제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많이 좀 지금 말랐어요. 그 전보다. 사진에 보면 완전 딴 사람 같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혹시 대역 아닌가 해서
뭐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봤는데 네. 지금 한 3, 40kg 빠졌답니다. 아, 대역은 아니구나. 김정은이 네, 살아 있구나. 예. 네, 지금 나온 김정은. 예, 그 맞군요. 그리고 정치국 회의 같은 걸 대역이 주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무리 미친 국가라고 해도 아, 아무리 정신 나갔다고 해도 그 가짜가 와서 정치국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러군요. 네. 아, 그 가짜 의심도 했는데 가짜는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자, 요즘에 있는데, 예. 네. ICBM은 막 예. 말씀하세요. 대역은 있는데 이런 정치국 회의나 8차 당대회나 이런 데 나오는 건 대역을 안 쓰고 현지지도 저 지방에 아. 뭐 전선지대에 나간다든지 할 땐 대역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럴 때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네, 네, 아, 네. 대역을 쓰긴 쓰지만 정치국 회의하고 중요한 거 나올 때는 대외 같은 데는 안 나와야 하죠. 네. 본인이 나온다. 살아있다. 네, 네. 예, 예. 자, ICBM을 발사한 다음에 김정은이 기세가 등등해서 강력한 공격수단 더 많이 배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데요, 이 ICBM. 그러니까 우리가 그 5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 네. 지금 북한하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네. 잘 될 수가 없다. 저거 이제 오래 못 간다. 왜?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만 벌기 위하고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간만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지은 전술을 쏘가지고 협상에 나오더라도 핵을 앞에서는 핵 포기한다길고 뒤에서는 질질 협상을 끌면서 네. 10년이고 20년이 끌고 가게 되면 자연히 핵 보유국으로 가고 또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또 협정을 하고 또 협상을 해야 돼. 이런 판이 된다는 걸 북한 김정은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시간 벌기로 가고 핵 포기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세 번이나 정상회담 특히 9.19 합의할 때 백두산까지 가서 눈물까지 흘렸던 문재인 아닙니까? 사실은. 네. 예. 그래가지고 연설할 때도 그렇고 아주 뭐 위대한 인민 뭐 고난의 그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인민 참나 그 말하는 거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아, 극복한 그리고 위대한 예. 지도자고 또 북한 인민들 보고 그 고난 그 엄청난 어려운 고통 속을 이겨낸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럴 때 벌써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도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예. 5년 동안을 그냥 도와준 거나 똑같죠. 그렇지. 계속 미국만 설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뭘 했나요? 국첨성 미사일까지 만들고 신형순항 미사일 만들고 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철도 기동철도 기갑유단 만들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벽하게 성공했거든요. 네. 2017년도 11월 달에 그 발사한 것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제재인 거 아닙니까? 2397호가. 네. 이거보다 더 발전된 거거든요. 이번에 전문가들 말하는 걸 뭐 15형 개량용이다. 15형 개량용이고 아닌 것도 나가지고 쏘았잖아. 쏘았잖아. 예. 아무런 상관없어요. 15,000km까지 날아가서 미국 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15형이든 13형이든 무슨 의미가 하는 거 있는, 그렇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분석해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직도 이 국방부가 문재인 국방부라 정신 못 차리고 뭐 15형이다 뭐 17형이 아니다 뭐 한미 뭐 전략 분석 분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거 궤변을 있다고 궤변 늘어놓지 말고 자 북한이 쏘아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6,200km 그렇죠. 거리상은 1,080km 자 그러면 기본 각도 정상 각도로 쐈을 때 15,000km가 나간다는 걸 전문가들이 분석했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왔으면 이걸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게도 아주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어림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속 그 방송 우리 저 이 박사님하고 방송도 했지만 2015년도 8월 달 목함진의 사건 때 얼마나 호되게 답세기도 버렸어요. 오죽했으면 네. 황병수 김양곤이 나와서 김관진 실장한테 무릎까지 꿇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밥도 안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김양곤이 나가시라고 읽고 황병서가 김관진 실장 보고 우리 둘이서 좀 이야기하자고 붙어잡고 나가지도 네. 못하게 아 이미 다 나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럴 정도로 무릎을 꿇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국격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 위신도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계속 미국에 전 세계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유엔 제재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금강산 예. 풀어주고 개성공단 풀어달라고 계속 빌붙어서 종전선언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에 터졌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각성하겠지만
이 강대국 논리에 얼마나 위험하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네.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북한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공격당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사기 등동한 것도 이 문재인 정부의 굴종하는 걸 보고 김정은 그 오린 사람한테 그 모진 욕을 얻어먹으면서 한 말이 그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매달리면서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미사일이란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빌붙던 이 얼마 전,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ICBM 쏘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 문재인이가. 내가 임기 마지막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당하겠다. 예. 아니 북한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신형 ICBM 만들까지 만들어서 이제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이순이 아니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괴재 모르죠, 김정은이가. ICBM이 골치 아픈 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 본토 타격한다는 건 이거 아닙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으니 내가 나만 먹을 테니 니네 꿈쩍하면은 미국 쏜다. 니네 개입하지 말아라. 이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지. 이미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 왜냐면, 미국의 그, 김정은이가 여러 차례, 그 국방, 이 당전의 정치회의를 주재할 때도 그렇고, 인민군 장군들 모아놓고도, 미국 전략 자산이 태평양, 미 본토에서 떠나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우리가 다 타격해서 5,000km. 예. 괌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괌, 하와이. 네. 이 계선에서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준비 갖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예.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미국 초전 막살낸다는 말을 그래서 했고,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아가는 정밀한 초정밀화된 미사일을 갖췄다면 한반도는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무기는 이미 다 준비해 놨기 아이, 때문에 그건 뭐, 끝났죠. 이거는 아주 내가 항상 말하잖아. 우리 이 박사님 그 네.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방송했잖아요. 네네. 한국은 이미 다 먹어놨다고 생각한다는데, 저 김정은이가. 이거 야. 미군만 빼버리면, 미국만 견제하고 미국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건 아무 때나, 아니 무슨 3일이 아니나 1시간도 3시간도 안 걸리고 이건 이미 다 잡아 먹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 요게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도 김정은이가 2월 달에 이 조평통으로 성명 발표한 거못 봤습니까? 예. 끌어내린 테니까 너 두고 봐라. 군면 남기지 못한다. 우리가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는데 끌어내렸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이 한반도는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걸왜 종북 간첩 종북 주사파 예. 이 좌파 친북 좌파가 오죽많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건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깔고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지 미군의 전략 자산만 들어오는 걸 차단하면 국지전을 하든 전면전을 하든 이거는 순식간에 먹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미국 못 들어오게 하는 게 ICBM 아닙니까? 아, 그렇죠. 들어오면 ICBM으로 본토 다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전쟁에 개입하면 미국 본토까지 때리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반도는 초전 박살 낼 수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 미사일이다, 생화학무기다, 핵무기, 전술핵무기까지 합하면 이거 한반도는 정말 쑥대밭이 되는데 방사포 6천문이라도 6천문만 있으면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무슨 정교한 이제는 순항미사일까지 만들어놓은 게 북한이거든요. 이거 순항미사일 왜 700km까지 나가게 계속 발사 실험했습니까? 그게 제주도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직선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그냥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수단들을 갖춰놓고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너희 당신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 거 너희 가만 안 둔다. 우리도 죽지만 너희 먼저 죽이고 우리가 죽겠다. 이걸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절대 아주 조금이라도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그나마 2만 몇천 명 있으니까 아이고, 그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방부 우리 예. 육군이 다 없어져도 미군 2만 명만 있어도 저놈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못한다고. 아, 그러니까 절대로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절대. 주한미군이 절대 중요한 겁니다. 주한미군만 안 나가면 저뭐 아무리 뭐 ICBM이라 뭐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근데 주한미군이 나가는 순간 ICBM 있으니까 니네 꼼짝 마라. 개입하면은
본토 쏜다 그러고선 그냥 남한을 순식간에 장사정포로만 해도 아니 당한 다음에 반격을 할 수가 있나? 반격을 못하지. 얻어맞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 뭐 이 반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한반도는 반격을 못하지 맞았는데. 예. 대한민국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이 북한과 이 비대칭 무력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행기로 싸웁니까 요새 전쟁?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 깨지는 거 봤잖아요. 네. 공항을 몽땅 폭격하니까 비행기 한 대도 못 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괜찮은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말했듯이 선제 북한이 쏠 것 같으니 먼저 선제인 가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F-35이가 무슨 필요가 있냐. 신형 비행기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요. 공항에다 대고 미사일 수십 발 떨고 뭐 끝나는 건데 북한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네. 참 한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예, 끝나 뭐 이 2만 8천 명 되는 이 미군이 네. 이 미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꼼짝 못하고 이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하고 미국 그렇지. 본토에서 개입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전작권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네.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한테도 우리가 당신이하고 좋게 하고 외교관계 수립하고 핵무기 다 포기할 테니까 미군만 나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군만, 예, 예. 네, 미군만 나가달라. 우리가 그러면 남북관계 잘하고 우리가 서로 잘 살고 우리 핵무기 포기하고 미국하고도 국제사회하고 다 했다. 이게 깃발작전이라고 하는 기만작전이거든요. 아 깃발작전이라고 그럽니까? 기만작전? 이번에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깃발작전이라는 게 이쪽에다 깃발 붙고 이쪽이 친다는 건데 아. 이 깃발작전이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쓴 게 깃발작전이라고 미국 정보당국이 말한 겁니다. 깃발작전. 기만작전을 이 사람들은 깃발작전이라고 했는데 예. 바로 이 기만전술에 아주 능한 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만전술로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그게 북한이잖아요. 북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의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지시를 받으면 살려면 미군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는 한다면 네. 한미동맹 철저히 해가지고 북한 붕괴되고 김정은 정권 무너질 때까지 네. 우리가 후수통일을 할 때까지는 미군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되죠. 네, 결정적일 때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이 돼서 이거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한미동맹. 하늘이 도와줘. 하늘이 도왔죠. 아 문재인, 이거 저 문재인 정부는 뭐 한미동맹 다 파괴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 이재명 후보가 공약 좀 보세요. 공약. 나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개성공단 열겠다, 금강산 관광 열겠다고 호통친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미군 나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접수인데 여기 아유. 대한민국이 그냥 망할 뻔했죠. 망할 뻔했는데 아유 하늘이 도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냥 또 날라고 했어요. 또 날라고. 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다 또 날 준비 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아이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혼자 나 혼자 뭐 이봉규 박사나 우리 같은 그 애국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니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을 하면 할 수 없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아 그래서 떠날 준비까지 하셨구나. 아니, 아유. 떠날 준비 다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알죠. 다 떠나야 돼. 못 살죠 여기서. 영 못 살지. 아니 우린 벌써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 이방규가 하도 비판을 해가지고. 예, 저도 뭐 그렇게 감옥 갈 준비 하고 있었어요. 감옥을 해야죠. 근데 뭐 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어린 저 자녀들 때문에 어리지 아직. 예. 아니 10살 뭐 이제 12살 뭐 아이고 그 언제 키워.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난 대한민국 이제는 버린다.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할 수 없다는데 그건 뭐 국민들이 많아서 50% 이상이 또다시 0.73%가 이게 0.73%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이 0.73%가 크던 30%를 압도적으로 이기던 0.1%를 이기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겼다는데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아는 국민 우리가 이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이 도왔습니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0.1%가 0.7% 이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권을 그래도 정권을 저 이 좌파 친북 종북 좌파들한테 또 다시 넘겨지지 않았다는 이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시장 경제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